010-4764-2219네요.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천시 화남면 목동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. 이곳도 아주 골짜기 상당히 깊은 것 같아서 오지 탐사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도 보니까 저 3m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나 본데요. 전봇대도 연결이 되어 있고, 자 여기서부터 한번 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돌탑도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, 아이고 그래 이곳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집들이 아주 잘 지어진 집들이 있는데 세컨하우스가 많네요. 다들 동절기 때는 도시로 나갔다가 이제 하절기 때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자, 천천히 올라가면서 주변 풍경을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도 지금 개천가인데요. 와, 개천가에 이렇게 집들을 지어놨네요. 이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허가가 나나 보죠. 다 외지 사람들이구나. 컨테이너 하나씩 갖다 놓고. 계곡 좋고 산 좋고 이런 데는 다들 쳐다보고 있습니다. 야, 바위가 아주 대단하네요. 이곳에도 진입하는 진입로는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포장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. 이야, 이런 데 구석구석 그냥 대문은 다 만들어 놨네. 빵 하나 이렇게 구입하셔갖고 똑같은 대문이에요. 대문도 한 업체에서 다 했는지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. 이야 참. 여기도 지금 전봇대는 계속 있는데요. 요 포장도 되고 인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요 위에가 아마 마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요 위에도 여기도 아주 마을이 있으면 상당히 높은 고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. 여기는 그래도 겨울에 눈이 오면은 남양이다 보니까 동남양 정도 되겠는데요. 눈이 빨리 녹겠습니다. 여기는 뭐 한나절 정도 두절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여기서 또 비포장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근데 차량은 많이 다녔습니다. 흔적이 차량이 다닌 흔적은 많고요. 지금 노르모이센TV가 오지 탐사기 때문에 이런 깊은 곳을 한 번씩 다 들어가 봐야 되겠죠.
지금 요 목동이라는 곳을 들어왔는데요. 지금 요 아래 땅하고 여기 위에 땅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면 핸섬하게 회리치 땅 매매 해놨는데요. 여기 보면은 전화번호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회리치 땅을 매매한다고 해놨는데 여기가 땅이 괜찮은데요. 요 땅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요 안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이렇게 지금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, 또 요 아래쪽에 보면은 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땅이 지금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네요. 근데 매매가 됐으면 이게 지금 현수막이 철거가 됐겠죠. 근데 철거가 안 된 거 보면은 아직도 매매가 안 된 것 같습니다. 요 옆에는 계곡이 이제 쭉 있고요. 지금 얼음이 얼어서 있는 상태고, 요도 여름에는 요 산이 높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. 여기도 보면 똑같은 그 현수막하고 똑같은 분인 것 같아요. 여기도 평수는 한 600평, 한 600평, 500, 600평 되겠는데요. 여기는 장비로 해가지고 약간 작업을 좀 해 놓은 것 같아요. 여기도 보면은 헤미치 땅매매 해가지고 아까 그 전화번호네요. 이거하고 저 위에 토지하고 같은 분인 것 같은데요. 지금 저 위에도 뭐 땅이 나쁘진 않아요. 산도 이렇게 병풍처럼 딱 이렇게 감싸고 있고, 뒤에 그리고 향은 남동향, 거의 남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. 남향으로 이렇게 향은 되어 있네요. 혹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곳에 토지가 이렇게 마음에 좀 드신다고 하시면 전화 한번 해보시고 토지분과 함께 현장에 오셔서 입장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주변 풍경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뒤에 산이 진짜 멋있네요. 산이 아주 따뜻해 보이고, 지금 오늘은 아주 상당히 추운데요. 바람도 많이 불고, 여기 보기에 전기하고 통신시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남향이고요. 여기 위에 토지는 아래 토지보다 조금 적은데요. 보니까 한 300-400평 정도는 되겠네요. 여기도 계곡이 이렇게 옆으로 끼고 있네요. 이 계곡이 보니까는 이쪽하고 두 군데서 계곡이 흘러내려오는 것 같은데요. 계곡이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네요. 여기가 계곡이 이쪽 저쪽 만나는 지점인데요. 지금 요 위쪽으로도 보면은 요 기어를 인도를 내놓은 건지 안쪽으로, 저 위에도 전봇대가 나 있어요. 저 위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군요. 위쪽으로도 전봇대가 나 있고, 저 안쪽으로 골짜기 상당히 깊네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부터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. 여기? 전봇대가 그 안에. 들어간 사람 있어도 나온 사람 없다고 써놨는데. 어디? 여기 간판. 들어간 사람 있어도 나온 사람 없대요. 험하다 이거지 그만큼. 가보는 것입니다. 여기 안 간판 여기 안. 맞다, 여기 바람이 몰아치는 곳인가 본데. 자, 이쪽으로. 여기는 들어가는 사람은 있어도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.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뜻이겠죠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아주 대단한 곳이네요.
영천시 화남면 목동이라고 한 아주 깊은 골짜기를 들어왔는데요. 여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요 벌목하던 벌목해가지고 나무 실어나르는 완전 벌목길을 들어왔는데 여기서 차를 돌려서 지금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차량 조건이 진짜 안 좋네요. 오늘도 노노보이센TV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